고운 멜로디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방법. 피디님 줄 거야. 빨리요. 하나 어디, 들어주세요. 어디 가시는데 그래? 집에 가야죠. 들어봐요. 네? 하나 들어주세요. 빨리 남자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죠. 도와주면서 여자를. 엄마 안녕. 진세야, 우리 진세 인사할까? 누나 제리랑 베리 여기 다. 인사했어. 인사해. 이름이 뭐예요? 진스. 진스? 무슨 뜻이? 선물해준 사람은 이름을 따서 만든? 미스라디. 그렇게 되네. 제리야, 제리도 카메라 안 좋아하는데? 이런 이름이 뭔가요? 얘는 제리. 제리야? 응. 품과 제리. 아니 선물 받을 때 이거 혜영 언니가 준 거거든요. 아, 혜영 씨가 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름 제리였어요. 혜영 언니가 저한테 옛날에 고양이 저한테 여섯 마리를 주셨어요. 너무 못 키우니까 힘들어서 그 다음에 다 보내고 지금 얘랑 베리만 남았어. 베리 일로 와. 이거 미혜영 씨가 주신 거예요? 예, 이거 대현이가 주. 얘가 애교 베리야? 진짜 많아요. 지방 봐, 지방 살쪄가지고. 이게 뭐야 창피하게. 베리야, 베리야 카메라 가지고 인사 안 해? 맛있겠다 엄마. 없네. 뭐 피디님도 줄 거야? 배고픈 황보를 위해 마련한 특별 음식 문어. 아 맛있겠다. 기도해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 되게 하는 거 안 좋아하셔. 못 먹는 건 아니지? 빨간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한 입에 쏙. 드시면서 한번 대화를 해봐요. 네? 그래야 대화가 통해요. 빨리. 맛있냐? 드죠. 일주일 내내 방송이 없었어야 되는데. 황보 씨 집에 있을 때 많이 드세요. 야, 이거 뭐 먹는 어디 가 먹어 내가 이거.